이현종 씨가 일했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는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맡기려고 찾아가는 곳입니다. 서비스 센터는 각종 전자제품을 파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겉보기에는 깨끗한 이런 곳에서 대체 무슨 유해 물질이 나올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각종 화학 물질은 물론 치명적인 발암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최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찾아간 것도 그런 구조입니다. 고객 대기 장소와 수리 공간 사이에 특별한 차단막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음 고객을 찾는 벨 소리가 울립니다. 서비스 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일합니다. 밀려오는 작업 물량을 최대한 빨리 소화해야 평가 점수도 높아지고 수당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는 숨쉴 틈도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회로기판을 납땜하거나 수리하고 난 뒤 유기용 세척제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세척제들은 대부분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입니다. 특유의 냄새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화학물질들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0년 삼성이 내부적으로 162개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입니다. 162개 센터 모두 화학물질이 법정 노출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나타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세척물질이 아닌 다른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치명적인 독성 화학물질인 TCE입니다. 세계적인 화학물질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CHE 홈페이지에도 TCE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적시돼 있습니다. 간 쪽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문제가 나타났고 신장 쪽에 피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암, 어린이 백혈병도 관련이 있고요. 브레인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 자궁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호지킨스 림프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신장암이 스트롱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TCE 같은 물질 안 쓰게 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는 특별관리물질이라는 형태로 관리가 시작되고 있어서 대기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경법을 아는 기업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쓰려고 하는 물질이 돼버렸습니다. 2010년 삼성의 내부 문건에 당사 세척의 기준 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도 독성 물질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든 용기 표면에는 눈에 심한 자극, 호흡기계 자극, 태아 또는 생식 능력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최근까지도 이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독성, 급성이나 만성 독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급 정도?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이소프로필 알코올 대신 친환경 세척제로 알려진 BCS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등 수리 엔지니어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리 엔지니어들의 사용자는 협력업체라고 밝혀 자신들은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들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지금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우리 직원 아니니까 난 책임이 없다.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인 거죠. 뭐 산재라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 뭐 최저임금법, 이런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각가지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형식상 도급계약 이런 간접고용으로 맺어놓으면은 원청이 그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고용을 자꾸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비스센터가 유해 사업장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매일 대풀이 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